124만 유튜버 라뮤크가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와 파혼에 대해 고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124만 유튜버 라뮤크는 주로 메이크업 영상과 패션 영상을 업로드하는 뷰티 유튜버인데요. 지난 22일 라뮤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준비부터 파혼까지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죠. 공개된 영상에서 라뮤크는 남자친구에 대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최고, 정말 최고라며 지금 생각은 그렇다. 저런 사람을 만났구나. 너무 하늘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라뮤크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2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라며 정신적인 고난이 너무 크게 오니까 나는 이 결혼 못해. 남자친구가 이미 우리 살 신혼집까지 다 계약도 했고 저도 이제 거의 반 입주해서 살고 있고 같이 지내면서 결혼 준비도 하고 모두 하다 보니까 이 결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파혼하고 싶다. 그 이유가 나는 괜한 걸로 이렇게 흔들리고 결정을 바꾸고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의 자기 확신이 강해서 진짜 현실을 잘 못 보기도 하더라라며 너무 관계가 좋고 우리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관계에서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죠. 라뮤크는 근데 그 작은 문제조차도 저는 용납이 안 되고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게 문제라며 결혼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혼란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에 대해 라뮤크는 저는 여전히 이 결혼이라는 게 너무 불안하고 정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들이 들어서 고민하니까 남자친구가 커플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더라 라며 커플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래 10월 7일이 결혼식이었는데 결혼을 내년 5월로 미뤘다라며 내년 5월에 결혼식 하기 전까지 좀 더 건강한 생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결혼식을 해보려고 한다. 파혼까지 갈 뻔했다라며 자신을 기다려준 남자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파혼이 아니라 결혼식을 미룬 거네요. 영상 제목 어그로 수준 화이팅 응원합니다. 저는 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파혼 직전까지 갔던 유튜버 라뮤크의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